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금호타이어, 버넥트, 보령, 휴메딕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삼영과 유니트론텍, 리노공업, 나노신소재, 슈프리마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바로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이거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 전략 이어갈까요? 지금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장투미주님이 이 차장님, 윤 이사님 오늘 기운이 없어 보여요. 기운을 좀 내주세요. 라고 힘을 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레몬트리님도 그렇죠. 오늘 유달리 그래 보여요. 라고 하시면서 시장이 어렵지만 저희가 좋은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릴 한국전력. 텐데 네. 뭐 약간 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런 장에서도 지금 잘 가잖아요. 네. 실적이 이 작년 3분기 때 터너라운드 하고 이 작년 4분기도 영업이익은 5,200억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정직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실적주로서.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종목들을 뭐 많이 고민하고 또 들어갔을 때에 이 시장 상황과 유동성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좀 한국전력 같은 좀 그 경기 방어주 관점의 종목들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송배정망 에 대한 이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뭐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했을 때도 이 에너지 가격이나 원료비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마진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도 흑자 랠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한국전력 뭐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 오히려 이런 좀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선방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공략해보면서 수익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 삼영 말씀드리도록 삼영.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드리는 종목들 차트가 다 똑같아서 지금 네. 웃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캐패스터 지금 필름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전기차용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첫 번째로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일본 업체들이 좀 독점을 하는 좀 그런 시장, 특히 이제 캐패스터 필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높은 단가를 좀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서 일본 업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하고 좀 끼어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단가로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국산 증착 업체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해외 완성형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완성형 지금 자동차를 통해서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순조롭게 지금 이제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전기차용, 지금 필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과 더해서 지금 콜테스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하반기까지 제가 볼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캐패스터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원통형 배터리형으로도 지금 콜테스트가 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방용으로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좀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명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자동차 전반 기업들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도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금호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재작년 대비해서 무려 700% 이상 올랐죠.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영업이익 그 이상의 그 영업이익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종이 뭐 주도주로 지금 현재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업종도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작년 4분기 때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이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기여를 했었고 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해외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가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원재료 가격도 좀 하향 추세화 되는 상황에서 마진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이 1분기 때는 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제가 그 다시 한번 타이어 교체에 대한 이 주기가 좀 나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리타이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올해 1분기 실적과 올해 이 전체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동 쪽에서 불안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 수요나 여러 가지 그 우려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땡.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이어 관련 산업 나쁘지 않다. 자동차 쪽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금호 타이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유니트론텍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반도체 유통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뭐 로봇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뒤늦게 로봇 섹터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재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북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이제 토르 드라이브라는 이제 이 회사를 전략적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국책과제도 수행하고 있고 연구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상반기에 지금 뭐 여러 회사들과 지금 실외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플러스 로봇이 좀 연관이 되면서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상반기 어느 정도 테스트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 종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좀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반도체 유통에서 벗어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뭐 AI, 로봇 이런 좀 키워드를 좀 달면서 회사 자체가 제가 볼 때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자체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33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트론텍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여덟 번째 종목입니다. 버넥트를 한번. 버넥트. 지금 XR, VR 뭐 네.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죠. 뭐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주로서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네. XR 관련해서 정말 그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버넥트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XR 엔진이죠. 이 트랙을 보유 중인 이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랙이라고 한다면은 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 거의 대부분의 이 전자기기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XR 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와 지금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을 본격화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연히 트랙 같은 트랙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 XR 기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생산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 버넥트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메이크나 뷰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 삼성과 LG 대기업
쪽으로의 납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랙에 대한 뭐 기술을 보유한 부분이 XR과 연동됐을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네트도 아직까지는 이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에서 이제 실적을 회수하는 시간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B2C 쪽에서의 실적이 더욱더 긍정적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버넥트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여덟 번째입니다. 네, 여덟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작년에 어떤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올해 확실히 좀 터닝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무거웠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좀 제가 볼 때 키워드로 엮이면서 그래도 주가 레벨이 좀 한 단계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제가 볼 때는 뭐 매출, 영업이익 모두 작년 대비했을 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또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또한 제가 볼 때 1,200 정도 예상이 되면서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좀 개선세가 분명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뭐 칩이라든지 디바이스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P와 Q 어떻게 보면 동시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완연하게 좀 터닝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갤럭시 S24를 비롯해서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글로벌 이제 AP에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좀 제가 볼 때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어떤 이런 좀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뭐 CPU, GPU에서 또 NPU까지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때 제품군의 확대가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정은 나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 흐름 좋다가 쉬고 있는데 한번 다시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보령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창투미주 님이 보령 12,890원에 한번 매도를 하셨대요. 아마 수익을 실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정말 잘 그 수익을 나고 파셨다라고 좀 느낌이 많이 강한데 네. 우선 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진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과 다르게 우선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로 저는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제 금리에 굉장히 연동성이 심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 이 보령에 대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이 역대급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령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실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보령을 뭐 5개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 148억,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이 60% 이상 올랐죠. 근데 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제품에 대한 포트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보령의 이 K캡이나 여러 가지 고마진 품목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지금 기본 베이스로 지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네릭 같은 계량 신약 쪽에서 땡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령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한번 수익을 실현하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모아가고 올랐을 때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보령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네, 9시 종목은 나노 신소재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부분과 함께 좀 올라섰습니다만, 네. 뭐 시장이 밀면서 같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이차전지 관련돼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지금 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4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분기 대비했을 때는 뭐 170% 이상, 지금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분기별로 좀 향상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업황에 돌아서는 부분들이 네. 어느 일정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작년 4분기, 3분기의 어떤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저점이 올 한 해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업이 올해 한 310억 정도 지금 전체를 봤을 때 예상이 되는데 결국 지금 YOY로 보게 된다고만 14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터닝라운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공장 지금 이제 작년 말에 좀 준공이 됐는데 완공이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이제 1분기에 좀 어느 정도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뭐 실적도 분명히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데서 뭐 해외 공장에서도 지금 양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캐파가 좀 5.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CNT 도전대 관련돼서 분명히 타피오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아홉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윤여민 이사님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실 줄 아는군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폭풍 랩핑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그럼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휴메딕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시 휴메딕스도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좀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나타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우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톡신 필러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에스테틱과 관련된 뭐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제품이 좀 그 휴메딕스 제품이 뭐 좋다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휴메딕스 저는 최대 장점은 제품 믹스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마케팅 영업력 이런 부분이 저는 휴메딕스에게 휴메딕스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톡신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12%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 경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격 낮추면서 판매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품도 엘라비 프리미어 이게 중장층을 타겟으로 한 필러인데 그리고 리볼라인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한 필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품에 대한 이 그 세분화 그리고 다변화가 고객의 맞춤과 같은 이런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시장 점유율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500억 이상 작년 대비해서도 한 30% 이상은 당연히 넘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휴메딕스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10번째 종목은 슈프리마 한번 슈프리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약간 AI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회사 확실히 지금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출입 통제 시스템 설계에 좀 참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네. 좀 병원 같은 데 좀 자사 제품에 좀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동 매출 같은 경우가 2020년 대비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두 배 이상 늘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신제품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 스테이션 3라고 하는 이제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이제 2A라고 하는 지문 인식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콤보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에 또 이제 AI 딥러닝 기술이 좀 탑재가 되는 부분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좀 AI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키워드도 같이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으로 작용화가 된다고 하면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분사 이후에 뭐 최대 실적인 뭐 1000억 이상을 좀 기록할 만한 좀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80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2023년 대비 2024년
확실히 좀 가시적인 성과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매출로 변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퍼가 뭐 7밖에 되지 않는 상황,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 어떤 붐과 함께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슈프리마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개, 20가지를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고르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성욱 차장님은요? 저는 이제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이어 관련주 금호타이어를 골라주셨고,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슈프리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6% 이상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당장 좀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고 좀 바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좀 주봉상 목표가를 잡았고요. 뭐 목표 같은 경우 34,000원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매수가가 왔을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프리마와 금호타이어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가격 전략 알려주신 것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어지러운데 시청자분들도 종목 고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한테 인사도 막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